여름 장마철을 맞아 폭우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채소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장보기가 무섭다는 반응입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마트. 채소와 과일 코너를 찾은 주부마다 며칠 사이 껑충 뛴 채소값에 놀랍니다. 손으로 만지고 골라봐도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는 못합니다. 자식들이 오면은 김치 좀 해서 올려보내려고 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지금 쥐었다가 다시 놨습니다. 강릉 농산물 도매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1kg에 12,500원이던 오이는 오늘 26,500원으로 뛰었고 킬로그램당 9,100원이던 적상추도 18,300원으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수박과 복숭아 등도 지난달에 비해 가격이 20에서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요즘 계속 날씨 계속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이 과채류와 엽채류 중심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처럼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올해 장마철 날씨가 유난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이어지면서 과일과 채소류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강릉 지역에 14일 동안 비가 내렸고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웠던 날이 15일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와 무더위가 상당 기간 이어진 겁니다. 한편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리다 주말부터 다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과일과 채소 가격의 고공행진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